다른 밥에 제 아니 이쑤시개를 집어든 남자.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지금. 이런 나도 속 터져 지금. 나도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는데. 오빠를 보는 내가 인내심이다. 근데 괜히 꺼내놓은 줄 알아. 그냥 마셔야 맛있어. 돈벽이면 좀 다 찍어 먹을 거야? 아이고, 한 수 더 뜨는 남자. 이쑤시개에 이어 이번엔 빨대입니다. 보기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요. 밥 이렇게 드시면은 안 답답하세요? 복장이 터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치죠.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 이제 마인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만 먹어, 그만. 빨리 먹고 나 치울 거야. 빨리 먹고 애기 빨리 씻으면 소주 가져와. 아, 밥 먹을 땐 안 건드리는 거야. 인내 좀 해, 인내. 이거 원 없던 인내도 달아날 판.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요.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해지는 남자의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든 아내. 자구책을 마련했다는데요. 분노를. 네. 자격 그런 것도 있어요? 네. 하루에도 몇 번씩 부글부글해요. 부글부글. 인내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내심 같진 않거든요. 장난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. 이제 애기도 있고 이런데 저렇게 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분노 조절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노 조절 자격증을 얼마 전에 취득했습니다.